네, 썬데이 기탐 2부 시작합니다. 네, GP 200 주니어 2부 시작했고요.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오인패로 다 들어봤고 개괄적인 설명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마샤. 유저 프리셋을 네. 네,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캐빈에서 연결했습니다. 네, 마샬 캐빈에서 네, 연결되었어요. 1960 캐빈에서 연결했고요. 캐빈에서 연결해서 네, 사운드를 듣고 있습니다. 직렬로 연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리턴에다 네. 꽂아가지고. 네. 그럼 소리가 클린톤이. 네. 클린톤이에요, 그냥 진짜. 이게 그냥 아무 개성 없는 그냥 기타 소리? 네, 맞아요. 이 기타 소리와 네. 이 마샬 캐빈의 소리. 네,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유저 프리셋에 지금 여기 들어가면요. 네. 아무것도 아 볼륨 페달만 있네요. 아, 그렇죠. 해봐요. 볼륨 페달만 돼 있어요. 네. 자, 여기에서 저희가 프리셋을 만들어 볼게요. 네. 파라미터의 노브를 이렇게 돌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거 그대로 만들면 돼요. 네. 지금 프리를 넣어 볼까요? 아, 그렇죠. 예. 네, 하나 넣어야죠. 프리를 하나 넣어 볼까요? AC 부스트? 아, 너무 셀 것 같아요. 렉티파이어로 AC 렉티파이어 네. 하면 여기 프리를 켜.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좀 됐죠. 네. 자, 그리고 디스를 켜고 과하죠? 잠깐만요. 위에 나쁘잖아요. 이거 해서죠. 이걸로 갈까요? 그러니까 좀 올리고 턴을 좀 올리고 그리고 우리 앰프를 하나 해볼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가고요. 그리고 노이즈 리덕션에 노이즈 게이트 필요 없고 그냥 캐빈에 필요 없고요. 네. 있으니까 EQ? 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EQ 필요 없어요. 그럼 모드로 모드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을 뭘로 켤까요? 모듈레이션 뭐 넣지 맙시다. 넣지 말죠. 네. 딜레이 갑시다. 그냥 디지털 딜레이. 딜레이가 타임을 조금 너무 길지 않습니까? 레벨 좀 낮추시고 오케이. 굿.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굿. 오케이. 네, 뭐 이런 좋다, 식으로. 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네. 이 이름 옆에 별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안에 조작을 한 설정을 바꾸면 네, 옆에 별이 붙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세이브를 누르면 이제 여기에 이름이 이렇게 38C에 네, 이렇게 네. 누르면 여기에 이제 이름이 있죠. 아, 힘들죠? 예, 아주 힘들죠. 힘든 이름이에요. 예.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M 아 뭐 이렇게 바꾸면 몰라 막 바꾸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CP로 갔어요. CP 네, 네. 네.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면 지금 저장이 됐어요. 저장이 됐고 별표는 없어지고 네, 별표 없어. 이거는 이름으로 네. 이제 저장이 된 거죠.
딜레이를 껐다 켰다 하고 싶으면 네. 파라미터로 들어가셔서 패치 세팅에서 파라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 설정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컨트롤 1, 2, 3거든요. 예. 그럼 1은 뭘 설정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딜레이를 그냥 설정하죠 뭐. 예, 1으로 딜레이를 껐다 켰다. 예. 아 됐네요. 예. 지금 설정 끝이에요? 예. 그리고 그리고 백으로 가고 이제 컨트롤 설정 가서 예. 이제 2가 2로 가야 될까. 아 얘를 누르면 아니야. 컨트롤 아 이걸로 가는 거구나. 컨트롤 2로 가서 여기는 이제 디스트를 껐다 켰다 하죠. 2번은 네, 네. 2번은 디스트를 껐다 켰다. 네. 이렇게만 우선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다시 백으로 가면 그러면 얘를 하면 디스트가 꺼졌네요. 디스토션 듣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는 하나씩만 해놨는데 아까 이 패치 설정 세팅으로 가서 세 개 다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세네 개를 한꺼번에 클릭하면요, 이 버튼 하나로 딜레이 디스토션이 확 꺼진대. 확 꺼지고 이제 바로 변화할 수 있으니까 탭 이렇게 막 탭 템포 안 쳐도 탭 댄스 안 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로고 하나로 네. 버튼 하나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자 여기에 보면요. 하나하나는 이제 컨트롤 1, 2, 3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게 두 개 누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이게 두 개씩 누르라는 얘기군요. 네네. 근데 예, 지금 잘 보시면 되겠네. 네. 이거 지금 툰으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를 뭐 뱅크로 설정하고 다른 걸로 하고 싶으면 글로벌로 들어가가지고요. 푸 스위치. 네, 푸 스위치로 들어가셔서 스톰프 모드에서 여기 튜너랑 루퍼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 1, 2가 튜너고 2, 3가 네. 루퍼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지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지금 돌리면은 여기에서 튜너 컨트롤 1, 2, 3 미지정 뱅크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탭 1, 2, 3 뭐 루퍼 드럼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네. 두 개 누르면 튜너가 제일 낫겠네요. 네, 그래서 튜너로 해놓고 네 그냥 이게 그냥 지정만 해놓으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나가면 이제 튜너로 튜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르면 튜너가 되죠. 뭐 이게 튜너가 튜닝이 아주 안 돼 있군요. 오케이. 굿. 네, 네. 그리고 백 눌러주고 얘 두 개 누르면 지금 여기에 루퍼 들어갔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드럼은 따로 빠져 있으니까 드럼을 켰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얘를 꾹 눌러주면 네, 꾹 눌러주면 이제 드럼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드럼 온오프는 여기에서 나오고요. 네. 그리고 락 장르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오. 장르에 따른 스타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블루스로 해놓을게요. 네. 블루스로 하고 뭐 여기 켜. 오케이 좋다. 좋다. 그리고 BPM도 여기서 조절하면 돼요. 조금 빨리. 굿 굿. 굿. 뭐 이렇게 네. 해놓고 다시 드럼 눌러 껐다 켰다 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누르면은 지금 드럼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녹음 해볼게요. 2, 3, 4. 더빙 갈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두 번 네. 누르면요. 아, 여기 꾹 눌러주시면 네. 다 녹음 지워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루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자동 녹음도 되어 있네요. 오프 온이 되어 있네요. 자동 녹음으로 가볼까요?
껐어요, 껐어요. 1, 2, 3, 4. 아니, 한 번 더.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루퍼야 뭐 여러분들 가지고 노실 만큼 노시면 되니까. 네.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우리가 루퍼 뭐 X2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거 정도의 뭐 이렇게 나눠지고 디테일되어 있는 루퍼는 아니지만 네 충분히 가지고 놀 수 있게끔 긴 시간도 있고요. 드럼이 있어서 참 편한 것 같아요. 네 연습용으로는 굉장히 심플하게 잘 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사용을 하시고 이제 사운드도 스스로 만들어 보시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파트 2를 축약시켜 보면. 누르시고 돌리시면 됩니다. 아 맞아요. 누르고 돌리면 다 돼요. 원하는 걸 온 시킨 다음에, 돌리세요. 이게 그럼 활성화가 되거든요. 예. 그냥 누르면 바로 이게 활성화되고 예. 그냥 이 스크린 자체에서도 예. 얘를 누르면 그냥 예. 들어가요. 들어가요. 누르고 들어가시고 활성화시키면 네.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는 얘를 다이렉트로 지금 리턴으로 꽂았는데 예. 얘를 멀고기처럼 사용하셔가지고 샌드 리턴 사용해서 그렇죠.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파라미터 누른 다음에 패치 세팅에 들어가시면 여기 FX 루프가 있거든요. 예. 여기 누르시면요. 예. 이 FX 여기 샌드의 위치. 여기 다 있네요. 가네요. 샌드의 위치와 리턴의 예. 위치. 예.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예. 이 위치를 설정하셔가지고 어디에 껴 넣을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설정을 해놓고 이제 멀쿠기처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좋아요. 우선은 뭐 지금 이렇게 같이 써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거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리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펙터나 이런 것들이 눈으로 한눈에 보이고 그리고 손으로 조작하기도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예. 우선 이 GP200의 진짜 벨톤이 예전에 GP100이 왕중왕 1위 먹고 이랬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어서 GP200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가격대도 39만 8천 원으로 이제 이 주니어가 우선 이 중에는 제일 낮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네, 네. 맞아요. 자, 그럼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그 200하고 네. LT한테 줬었던 네. 한 줄평을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3억 원이 없는 나를 위한 멀티. 아, 이게 뭔가 씁쓸하지만 네. 말이 좀 되지 않습니까? 슴슴하네요. 네. 네. 멀티의 모든 역사는 주니어가 새로 쓴다. 아, 그러네요. 이거는 다 있어요. 이세가 뭔가 더 뭔가 더 하는 뭔가 좀 느낌이에요. 더 네. 뭔가 좀 반짝반짝하네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진화하는 네. 느낌이 좀 네. 많이 나죠. 네. 네. 그러면 한 점수를 드려야 되는데 점수를 드립니다. 아, 이거 저는 점수를 작고 싸고 좋네요. 몇 대? 몇? 저다. 9.0. 9. 야, 줍니다. 9 좋네요. 네. 뭔가 이게 너무 간단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가성비적으로도 솔직히 더할 나위 네. 없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요. 네. GP100이 나왔을 때처럼 막 그런 웅장감이나 우와 이런 쇼킹한 그런 센세이션 없었던 게 네. 요즘에 멀티가 다 잘 나와. 예, 다 잘 나와. 프레마도 좋고 멀티 라인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예, 거기에 지금 비교를 해서 거의 이제 비등비등한 그런 느낌이라서 뭘 더 주고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가성비적으로도 너무 너무 좋고 하니까. 네, 오늘 베일톤 GP200 주니어와 함께 해봤고요. 네. 다음 주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